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추린 아트원 뉴스입니다. 2월 20일 아트원 뉴스에서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망각에 붙이는 노래전,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당신이 시작하라 전,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전시 중인 사춘기 말고 표류기 전, 갤러리 1호에서 전시 중인 하태임 초대전, 뮤지엄 산에서 전시 중인 종이조형전, 롯데갤러리 광복에서 전시 중인 구름 껴도 맑음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도 박도 없는, 앞도 뒤도 없는 열린 공간,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입니다. 안도 없고 박도 없고 게다가 앞도 뒤도 없다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시나요? 미술관에 들어서는 순간 그런 의문이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미술관은 플리츠커상을 수상한 일본의 대표 건축가 세지마 가지오와 니시자와 류에가가 만들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개관 14년 만에 통산 2천만 명 관람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마을처럼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이는 미술관은 그 자체로도 예술처럼 보이는데요. 골목으로 연결되고 거리로 이어지는 미술관처럼 주변과 어우러지면서 더 빛을 뽐내는 작품들, 그 작품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서 2월 25일까지 망각에 붙이는 노래전을 개최합니다.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수집해온 소장품 중에서 있는 행위와 그로 인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맥락을 담고 있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잊어가는 과정, 잊고 있었지만 문득 떠오르는 기억, 특정한 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 속에서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표현, 그리고 지나간 여정에 대한 재해석까지.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망각과 회상에 대한 다채로운 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망각 속에 어떤 기억들이 숨어 있었는지 전시장에서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백남준 아트센터는 3월 4일까지 블라스트 시어리 개인전 당신이 시작하라를 개최합니다. 블라스트 시어리는 영국에서 결성한 예술가 그룹으로 스스로를 관객을 작품 한가운데에 두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창조하는 도전적인 예술가 그룹으로 정의합니다. 전시 제목 당신이 시작하라는 이런 일환에서 관객에 의해서 작품이 시작된다는 하나의 정원적 명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관객들은 전시를 통해 수동적인 태도에서 작품과 동등한 참여자로 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적이며 무겁게 여겨졌던 장소를 낯선 사람과의 대화와 놀이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장으로 변신시킨 블라스트 시어리. 이곳에서 우리도 시작해볼까요?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2월 24일까지 유은석 개인전 사춘기 말고 표류기를 개최합니다. 유은석은 다양한 건물들과 성들을 건물 위에 매다는 형식의 작업을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면 위에 부유하는 섬 위의 성 혹은 유령 건물들을 전시장에 가득 매달아 놓았는데요. 마치 자리 잡지 않은 젊음의 초상들처럼 부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앞만 보고 달려온 30대 중반, 자유와 구속의 혼돈 속에서 헤매는 나의 길은 어디쯤일까라는 물음을 가져봤다고 하는데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지 전시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1호에서 2월 27일까지 하태임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하태임은 표현주의로 시작해 추상화가로 우뚝 선 작가입니다. 작가는 지우기,
칠하기, 덧칠하기로 형상보다는 붓질의 제스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밝은색 사이사이로 회색조나 미묘한 중간색들의 어울림이 돋보이기도 하고 스틸에 색을 칠하는 등 독특한 추상주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컬러밴드의 꽉 찬 구성이나 스트라이프 색줄 위에 컬러밴드를 얹은 추상 그림들. 갤러리 1호에서 기존에 만나볼 수 없었던 추상화를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뮤지엄 산에서 3월 4일까지 종이 조형전이 개최됩니다. 종이 작품들의 다채로움과 현대적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공간, 소통, 사유와 물성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나뉘어 전시됩니다. 한지, 양지, 골판지, 신문지 등 한국의 종이 조형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26명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구조 작업부터 설치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이 조형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종이가 갖고 있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면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데갤러리 강복점은 3월 5일까지 배성태 개인전 구름 껴도 맑음을 개최합니다. 네이버 일러스트 플랫폼 그라폴리오를 통해 큰 반향을 얻은 배성태는 기억하고 싶은 일상의 조각을 모아서 신혼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며 행복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사랑의 순간들이 우리 모두의 행복임을 전하는 이번 전시로 따뜻한 위로와 휴식의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국립현대미술관은 4월 8일까지 MMCA 현대차 시리즈 2017 이문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믿음, 신념, 사랑, 배신, 증오, 공포, 유령을 개최합니다. 이문순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희생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미술 형식과 영화로 담아온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분단의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무의식 중에 유령처럼 깊게 스며들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해 나갔는지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4명의 할머니들의 삶을 할머니와 지인들의 인터뷰, 유품, 아카이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전시의 부제목인 유령은 중의적인 의미로 이데올로기이자 이들을 찾아다니며 바라보는 작가를 은유한다고 하는데요. 유령으로 고통받았던 역사가 존재하는 세상 모든 곳에서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치유의 노래로 이번 전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트워 뉴스 마칩니다. 다채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